안녕하세요, 랄라예요. 오늘 해볼 게임은 알파벳 머지. 레인보우 프렌즈 알파벳들을 모아볼 거예요.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오, 아니 이럴 수가. 저는 A 하나밖에 없는데요. 역시. 오, 게임 마법 확인. 어쩔 수 없지. 저도 알파벳들을 모아오겠습니다. 그렇다면 A랑 A를 합체해주고. 오, 좋아. 블루다. 블루 B를 얻었어요. 이러면 좀 싸울 수 있지 않을까요? N도 힘내보라고. 오, 괜찮나? A보단 당연히 B가 세겠죠? 역시 승리입니다. 캐릭터들이 엄청 귀여워요. 그렇다면 N을 더 만들어주고. 오, A도 N이랑 N을 합체하면. 오, 오렌지다. 알파벳 로어들이 캐릭터화돼서 엄청 귀여워요. 오, 가보자. 힘내라고. 저 N은 파피 플레이 타임에 버니 캐릭터 같은데. 오, 하, 이럴 수가. 쳤잖아. 5까지 만들었는데 이럴 수가. 그렇다면 강화다. 더 많은 캐릭터를 얻어야지. B랑 B랑 합체해주면. 오, C다. 이 C는 누구일까요? 핑크? 이 정도로 이길 수 있을까요? 과연 A를 하나 더 불러내. 좋아. AC로 공격이다. 저 원거리 공격하는. 아이고. 그래도 C가 이겼네요. 가보자고. 더 만들어야 되나?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? 캐릭터들을 불러내서 O 합쳐주고 O랑 O도 합쳐주면. 어, 이거 푸나폼에 나오는 그 캐릭터인데 과연 강할지. A도 배치해주고. 오! 오! 역시 알파벳이 뒤로 갈수록 캐릭터가 엄청 강해요. 오! 한방 컷! 승리입니다. 다른 캐릭터도 궁금하다. A를 불러내고 B! C! 다음은 D! 하, 귀여워. D는 또 엄청나겠지? A랑 C 정도는 오,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요? 오, 역시. 오, P가 하나도 안 달아. 승리입니다. 예! 오, 배경도 바뀌었어요. 이번엔 N을 불러내서 A도 불러내고 N을 합체해주고 O를 합체해주면. 오, P가 둘이야. 드디어. 오! 큐! 오징어 게임 캐릭터도 나오네요. 좋아. E 혼자 나오다니 아주 당당하군. A, B, Q, D, N으로 싸워주지. E는 얼마나 강할까요? 겨뤄보자고. 내가 이렇게나 많이 불러냈어. 오, 오, 엄청 잘 버티잖아. 오, 안돼. 내 Q를. 아! 다행이에요. 그래, 1대 5였는데 내가 이겨야지. 뭐 이번엔 잔뜩 불러왔군. 나도 잔뜩 불러왔다.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지. 캐릭터들을 합체해볼게요. 블루 B랑 C 됐고. 나도 얻을 거라고. D 합치면 E. 아까 E가 엄청나더라고요. 엄청나게 강한 E를 불러냈으니 파이트. 싸워보자. 가라고. 어, E 저 앞까지 전진할 수 있을까? 어, 제발 한. 아, 오, 공격은 못했지만 저희 원거리 공격자들이 성공해줬어요. F 혼자 나오셨겠다. 그렇다면 더 준비해주지. O랑 O를 합체해주고 P랑 P도 합체다. 그렇다면 Q랑 Q랑 합체해서. 오, R이다. 어, 레드 박사님이에요. 좋아, 레드 박사의 위력을 보여주라고. 여기 F가 무섭긴 하지만. 오, 그래도 조금 버텨줬어. 오, 안돼. 다가온다. 안돼. F 안돼. 조심. 이럴 수가. 역시 F는 굉장하네요. 빨리 F도 얻고 싶어요. 그렇다면 알파벳들을 잔뜩 불러내가지고 다 합체해줄 거라고. 여기 C, D, D까지 이렇게 불러내서 싸워도 괜찮을까요? 오, 가보자. O가 있으니까. 그리고 저렇게 앞쪽에. 오. 승리. 좋아.
역시 알파벳이 많은 게 최고예요. 더 불러낼 알파벳은 A랑 O 합체해주고 여기에 놓고 F 혼자 나오다니 더 열심히 싸워주겠다. 원거리는 뒤쪽에 두고 그래 셋이 먼저 공격해줘. 그때 뒤에서 공격하는 거야. 오 많이 달았어. 오 다가오지 못할 거야. 안 돼. 오 승리. 예. 역시 혼자서는 오면 안 되지. 또 배경이 바뀌었어요. 이번엔 B 합체해서 C 합체하고 D 다음은 E 이 다음은 드디어 저도 F 캐릭터를 얻었어요. 좋아. F의 위력을 보여주세요. 가자. 오, 레드 박사들이 모두 쓰러졌어. 오, 이 멍거리 공격도 오 성공입니다. 역시 강하군요. F 마음에 든다. 이번엔 N들을 만들어내서 O를 합체해주고 이 P도 합체해서 Q를 합체하면 레드박스가 둘이에요. 이제 R을 합체하면 새로운 캐릭터 뭐가 나올까요? 과연! 어? S! 어? 이거 소닉인가? 뭐야 캐릭터가 아주 아무거나 다 만드는구나. S도 좀 강해 보인다. 이쪽에 놓고 앞쪽에 놔야 되나? F를 뒤에? 아이 뭐야 어디다 놓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? 저거 너무 많아. 내가 아무리 F를 가지고 있다지만 F가 잘 막아주고 있어. 이때 S로 공격하는 거야. 안돼 안돼 벌써 왔어. 아, 이런 못 쓰러뜨리잖아. 어 성공이다. 오 역시 S는 강하네요. 광고로 A를 엄청나게 불러냈어요. 다른 캐릭터가 보고 싶은데 일단 B들을 만듭시다. 블루 빌드를 만들어주고 C 이제 C를 다 만들어주면 오 DD 합체하고 E까지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싸워봅시다. N들까지 불러줬어요. N들도 합체의 시간입니다. 이거 너무 소리 웃겨. 오 O들도 합체하고 Q까지는 Q까지밖에 안 되네. 일단 배치를 다시 하고 싸워봅시다. 이 정도면 겨룰만 하겠지? 잔뜩 불러냈다고. 오 그래도 진짜 E가 엄청나게 세네요. 승리입니다. 다음 캐릭터도 보여주고 싶은데 오 Q Q 만들고 R 만들었어요. 아 정말 많이 불러내야 되는구나. 합체하려면 오 F가 여기까지 올 뻔했어. 오 S야 힘내. 아 아쉽다. 안되네. 그렇다면 캐릭터를 볼게요. A랑 B랑 C, D, E, F까지 얻었고 G는 그린이었고 H는 허기허기였나? M은 마미롱레그겠죠? 여기 알파벳 캐릭터들은 오 이것도 엄청 궁금한데 아 여기까지밖에 못 얻었어요. 귀엽다. 캐릭터들이 궁금해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알파벳 머지 게임을 해봤어요. 랄라TV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!